홍석천 대 유원일, 유원일 대 홍석천 20분 요리 대결은 끄라. 요리 기름 맛있게 잘 뽑아주면 어우. 홍석천 유원일의 냉장고를 먹어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먹어 타이거 타이거 아우 타이거 털이 없네요. 아니요, 밀었다가 지금 아, 나가지고 아, 천덕꾸러기 재료들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김성준가요? 저 안정환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제 냉부회가 한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놀라지 마세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형이랑 나랑 10년 알았잖아요. 찌끄레기 같은 셰프였는데 제가 발굴해가지고 애를 스타로 만들어놨더니 아직까지 보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다 형님 덕입니다. 이 10년의 세월을 거쳐서 유튜브를 하다가 다른 분의 냉장고를 내용물을 다 띄워올 줄은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저는 올라와서 처음 딱 보자마자 네네. 아, 오늘 요리할 맛이 없다. 네, 남자 트레이너들 네. 그렇게 많은데 아, 제 네. 이분을 위해서 제가 굳이 아, 오늘 음식 대충 하겠다. 대충 하고 지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승부가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냉장고 의뢰 이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죄송한데 군대에서 막 휴가 나오신 건 아니죠? 훈련사 뭐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예예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네요. 봤어요, 보자마자.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원 투 원 투 안 올라오는데요 다리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운동 평소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흑백의 대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점수 1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괜찮아요. 1000점 만점에 1점은 줄 수 있어요. 아니 꺼져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에서 지금 PT샵에서 일하고 압구정! 비싼 동네에서 왔네. 로데오. 회원분 중에 혹시나 조금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라든가 일단 저희 센터 연예인분들 많이 아이돌 화사님도 계시고 한번 가까이 화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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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맛있다, 마리아. 저 아니면 이런 거 아무도 못 받아요. 화사 그럼 또 뭐 있지? 칠리 나는 칠리 아 칠리 아 칠리 한 대 칠리 두 대 칠리. 자, 죄송합니다. 네. 그럼 화사님 계시고 또 손예진님. 손예진 정말 미워 죽겠어. 아니 현빈을 어떻게 그렇게 왜 최고의 적이에요 손예진. 자, 그러면 우리 이하야님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삼겹살. 삼겹살이라는 게 실은 먹으면 막 살이 많이 찐다 이러잖아요. 볶음밥을 안 먹으니까. 야, 이 세상에 고기 먹고 나서 후식 디저트 볶음밥을 안 먹으면 이거 무슨 재미로 고기를 먹나. 그거 먹으면서 물냉면 한 그릇 딱 때려줘야지. 좋습니다. 네. 예.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은 아이템이지만 예를 들어서 석천 형은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고 저는 한식도 좋아하고 뭐 이러거든요. 어떤 류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동남아식. 석천 형 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자, 1승! 피쉬소스, 굴소스 갖고 와! 저희가 또 냉장고 안에 상태를 좀 봐야지 뭘 만들 수 있을지 좀 감을 잡으세요. 찬숨 들으셨어요? 비수기인 것만 알아주시면 빨크중.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희가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하얀 트레이너님의 냉장고를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냉장고 잘 공개 안 하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자,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블루베리야? 아, 콩이죠. 서리태. 서리태. 어머, 이거 머리 빠지시나? 왜 이렇게 서리태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 서리태 같은 걸 보면 머리가 빠진다는 게... 저는 무조건이죠. 아, 그다음에 아, 재료들이 두부가 있습니다. 밥이 있네. 흑미밥처럼 돼 있잖아. 그러네. 네. 건강은 또 이런 걸로. 네. 중간 간에 네. 이게 야, 집된장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아, 전라도 광주. 광주. 아, 입맛 센 사람이네. 야. 그럼 전라도 사투리도 가능한가요? 그죠.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구만요. 우렁조림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물엿과 간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고칼로리 반찬이거든요. 그래, 씻어서 먹어요. 먹지 마요 그러면. 굳이 이걸 왜 헹궈 먹어야 돼. 이 끈적끈적한 이 양념 소스 맛으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식감 때문에. 그리고
네, 아 김치. 오 이거 묵은지다. 네 맞아요. 네, 묵은지. 이거 남도 김치인데요? 그럴까요? 어머니가. 김치가 벌써 색감이 으아. 그냥 맛있겠네. 어, 그냥 맛있겠네. 왜 김 군침을 꼴딱 삼키세요? 왜 김치볶음밥이나 해줄까 해서요. 자 그리고 맨 아랫단에 보면은 오이나 당근, 오이, 당근 마늘. 마늘 같은 거 있고 특이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야? 혹시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복분자 아닌가요? 복분자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신 분은 전국에 1%도 안 될 거예요. 뭐죠 이게? 보리수죠 이거. 네 맞아요. 요즘 보리수 경동시장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면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엄마랑 직접 딴 거 여가지고. 아 진짜? 직접 따신 거예요? 먹어봐도 돼요? 어? 안 씻었는데? 아, 보리수가 생긴 건 이런데 진짜 달콤하거든요. 앵두 같아. 너무 맛있다. 새콤하죠?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베리 재료이긴 하다. 난 진짜 파리수는 아는데 보리수는 처음 보네.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오리고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리고기 좋아하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니까 같은 기름이지 동물성 기름이지만 네. 오리고기 기름과 삼겹살 기름은 하늘과 땅입니다. 어휴 거의 뭐 준 트레이너 느낌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이쪽 이제 옆으로 넘어오면은 달걀 치즈. 치즈도 드세요 가끔? 네 가끔 지방질. 네. 지방질을 치즈 하면은 감칠맛 이 맛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늘 항상 재료를 보는 게 아 얘는 단백질, 얘는 지방, 얘는 탄수화물. 냉동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봐요. 네. 대충 봐요. 아우 냉동칸에 오 뭐죠? 그래도 요리를 좀 해서 드시나 봐요. 한 번씩은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예상컨대 똥 빼가지고요. 소주 안주. 그쵸. 맥주 같은 거 한잔 드실 때. 고추장에 딱 찍어서. 에? 와인 마실 때 화이트 와인.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버터가 있습니다. 떡국떡 버터. 이거 버터예요? 네, 레몬 버터. 레몬 버터요? 어? 진짜로 레몬 향이 들어가 있네요? 버터 넣으면 끝나는 건데 신맛이 도는 게 아니고 버터 쓸 거예요. 버터 쓸 거냐고. 덤빌 거예요? 반칙 아니야. 버터 쓰면 끝나는 건데. 오우 뭐야 이게. 오 대파 밑에 보면 아 닭가슴살. 이야 브로콜리는 없네. 브로콜리 있는데 다 먹었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브로콜리 닭가슴살, 토마토. 그래요? 네, 그리고 파프리카. 그리고 즉석밥 뭐 이 정도. 그래요? 합니다.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육이 생성이 안 된대. 그럼 너도 운동을 좀 하면은 괜찮아지겠네요? 잠시만요.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재료로 봤을 때 이미 이겼잖아요. 제가 뭐가 이겼나요? 아니 버터하고 지금 네. 치즈가 계란까지 있는데 아니 있는 재료를 쓰는 건데 여기 지금 수박 쓰지 오리 쓰지 보리수 쓰지 너무 맛있는 재료들이 많은데 왜 그러세요? 뭐 승부에 욕심 안 난다더니 어쨌든 오늘 저는 네. 정말 항상 그랬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네. 우리 하얀 트레이너님이 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또 복잡한 거죠 지금. 실은 이 닭가슴살이라는 게 요리가 됐을 때 정말 맛있는 재료거든요. 예전에 닭고기는 화이트 미트라고 그래서 가슴살을 고급육으로 치고 다리살은 다크 미트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예전에는 그 잡육으로 쳤었어요. 그만큼 맛있는 육향은 닭가슴살에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 요리 잘하면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닭가슴살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비수기 시즌에 이 닭가슴살 처치곤란인데 닭가슴살로 멋지게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겼네요. 아니에요. 저는 대충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호박이 있으니까 여름용으로 보리수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 훈제를 넣는 이유는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샐러드에 단백질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봐서 저쪽 닭가슴살 살짝 같이 올려도 돼요. 자 이제 우선 저희 또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긴장되네요. 홍석천 대 이원일, 이원일 대 홍석천 20분 요리 대결은 시끄러. 시작합니다.
당근을 달라 그랬나요? 자, 요만큼이면 되겠나요? 당근이지. 오늘 멘트가 되게 안 좋네요. 왜 이렇게 따기 따기가 힘들어. 따는 걸로 1분 지나가네. 그러네. 어우 됐다. 이렇게 해서 실은 요 오리는 기름을 뽑아낼 요령이기 때문에 기름을 또 잘 뽑으려면은 기름을 살짝 둘러줘야 되거든요. 저도 둘러줘요. 컨닝해야 되겠다. 됐다. 살짝 뜯어서. 저는 뭐 할 게 없네. 할 게 없다고요? 이런 거 전 다 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 좀 도와줘요. 그럴까요? 그래 볼까요, 제가? 아, 뜨거, 씨. 자,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레몬 버터도 사용을 하고. 야, 수박. 왜 맛이 없어 보이는 수박이지? 좀 비싼 것 좀 사지. 이게 뭐예요? 수박을 어떻게 썰어야 될까? 저는 그 사이에 오늘 당근을 빠르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채를 치겠습니다. 수박을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수박은 깍둑 썰으셔야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오, 여유 있게 팬까지 굴려가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 기름이 싹 나오고 있거든요. 오리 기름 맛있게 잘 뽑아지면. 아우, 누가 전자레인지 이렇게 높이 올려놨어. 이렇게 냉동칸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우, 저 빨리 익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제 느낌대로 하기 때문에. 네. 하얀 씨,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16분 남았습니다. 아, 16분 남았어요? 16분이요. 접시를 얘를 써야 되겠다. 제가 쓰려고 했었던 접시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으신 건가요? 아, 네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세요. 저는요, 맛있게 기름을 우려낸 오리고기들은. 네. 아, 먹으면서 하겠다고요? 어휴. 자, 그리고 오늘 레몬 버터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엄청 많이 쓰시는데. 네, 아니에요. 녹여서 쓸 용도여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우, 레몬 버터 향기가 너무 좋아요. 틀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됐네요, 이 정도면. 닭가슴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이 되게 심해요. 이게 결대로 먹으면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 반대로 썰어서 네, 조금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얘를 한번 불포화 지방인 오리 기름에다가 그래야지 이 스테이크가 맛있어지거든요. 좀 미안한데 과일 안 땡겨요? 과일이요? 네. 네. 맞나, 맞나? 여유로우시다. 힘 너무 주지 마요. 기름에다가. 참, 이 마늘은 정말 좋은 재료인 것 같아. 맞아요. 요리할 때 저렇게 볶을 때도 너무 맛있겠고 샐러드에 넣어도 너무 맛있고. 저는 이렇게 해서 우선은 레몬 마늘 버터에 잘 익은 닭가슴살은 옆에다가. 하이 씨,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둘 중에 어디가 더 맛있어 보여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원일 셰프팅. 네, 그래요. 빨리 전 집에 가겠어요. 너무 휘황찬란하게 뭘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좀 화려하죠? 네. 오리 기름에다가 약간의 버터를 쓰고 마늘을 볶고 닭가슴살을 구웠잖아요. 저러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기름에 계속 맛있는 맛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저러면 말이죠. 칼로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올라가는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야, 싱싱한 대파를 가지고 계셨었지 뭐예요. 네. 네. 우유가 좀 있으면 쓰고 싶은데 우유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살짝 네. 익혀주는 대신에 뭐 당육수를 조금. 그 치킨 스톡 그런 거예요? 치킨 스톡인데 지저를 이만큼 누르세요. 쫘시던데. 아니에요. 당육수가 들어간 거예요. 네. 간을 한번. 네. 요게 지금 이제 소스가 될 거거든요. 소금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군요. 간을 살짝 맞춰주고.
간을 소금으로 할까 피쉬 소스로 할까 지금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을 하시네요. 네.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몇 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7분 남았습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안 딱 하야씨 뭐예요? 힘 있는 여자. 그거 따봐요. 아 여기서도 유니셰프를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새 거 아니야? 이것도 따봐요. 여기. 아우 진짜. 어머 남자였어야 되는데 내가. 피쉬 소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아우 알았어요 그럼. 진짜 소스 만들기 힘들다. 집에 있는 재료로 치즈도 조금 넣어서 고소한 야, 맛을. 꿀 어딨니? 꿀 여기 있어요. 단맛이 없잖아. 네. 아우 꿀! 5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아우 왜요? 오랜만에 약간 필살기 쓰는 거네요? 아우. 이거는 제 소스예요. 맛 한번 보실래요? 아우 열나 맛인데 여우 같은 새끼. 아 근데 와 강렬함으로 따지면은 장난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꿀 어디 갔다고요? 아, 여기요. 빨리 줘봐요. 아 네. 아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고소한 맛과 단맛을 조금 추가해주면 아주 맛있는 소스가. 미쳤다 이야. 소금, 소금이요? 아, 줘봐요. 과일하고 소금이 같이 있잖아요. 네. 맛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끝났나요? 아니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 되죠. 플레이팅. 몇 분 남았나요? 3분 남았습니다. 아, 3분이요? 3분이요? 네. 아, 큰일 났다. 뭐였지? 어, 잠깐만 그릇이 다 어디 갔어요? 아 그릇을 여기서 다 혼자 쓰고 앉았네.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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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네. 아, 아 네. 네. 아 이거 여기다 뭘 담갔었네. 수박 수박. 아 그럼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어머 너무 이쁘다. 몇 분 남았어요? 35초요. 아, 이 진작 알려줬었어야지, 어? 자. 몇 초 남았나요? 20초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너 못한다. 난 할 수 있다. 못한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7초. 5, 4, 3, 2, 1. 네. 완성! 땡땡!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음식을 만들어봤는데요. 음식을 빨리 식기 전에 네. 식어도 전 돼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부러 좀 식혔어요. 음식이 좀 식기 전에 예예예. 예, 예. 하얀 트레이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이 몰랐어요. 아, 네. 예 아유 정말 석찬 형이 웬만해서는 여성분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안 하시는 편인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남성에게 음식을 하시진 않습니다. 아하. 제 스타일에 딱 맞아들어야 요리 솜씨가 나는데 오늘 정말 건성건성했네요. 아, 오늘은 현빈 씨를 생각하고 만드셨다라는 소문이 살짝 있던데요. 현빈 씨를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손예진 씨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음식이 잘 안 됐어요. 갈팡질팡. 그러면 오늘 음식의 제목은? 현빈을 가둬라. 수박으로 지금 사각형으로 아, 가뒀죠. 아 현빈 씨를 가둬놓은 예, 거예요? 예 가둬놨어요. 아. 단백질을 상큼하게 또 과일과 같이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우선 제 음식은 당근이랑 치킨의 만남이어가지고요. 당치 않아! 라는 당근과 치킨 만나도 안 맛있지 않다 그래서 네, 당치 않아. 네 편하게 드셔보시고요. 예 맛있을 거예요 저거. 네 맛있게 생겼어요. 네. 근데 집에서 절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 어, 아니에요 집에다 있을 법한 걸로 한 거여가지고 여기 인재를 한 거잖아요. 너무 맛있죠? 살 팍팍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지금 제 음식을 옆에서 생중계로 까고 계시면 어떡해요. 당근으로 만든 저 퓨레 똥튀기 잤습니다. 네. 자, 보리수 씨 나옵니다. 씨 공격 들어갑니다.
보리수사랑도 잘 어울리네요. 보리도 잘 어울려요. 왜냐면 약간의 산미가 들어가면은 이게 단짠이기 때문에 네. 새콤달콤 짠맛이 탁 터지거든요. 거기 포크 하나만 줘보세요. 깨끗하네요? 네. 아 실은 저도 완성된 음식을 조립해서는 못 먹어봤거든요. 뭐 괜히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뭐라고요? 당근 자체가 잘 익혀서 갈면은 맛있는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치킨이랑 잘 어울리니까 저는 닭가슴살이랑 좀 맛있게 좀 드셔보시라고 트레이너님을 위해서 당근 소스가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수 있다. 건강합니다. 아까 버터 들어간 걸 봐가지고 길드 플레저로 아주 좋은 땅치 하나 드셔봤고요. 자 이번에 비닐을 가둬라. 얘는 어떻게 같이 다 한번? 네, 요거를 제가 아까 사이즈 큰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엄청 친절하시네요. 서비스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자, 동생 한번 이겨 먹어보겠다고 아주 그냥.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입안에 들어가서 약간 축제처럼 맛이 팍 터질 것 같아요. 보리수 씨 조심하시고요.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저 단지 먹어봐도 될까요? 먹어봐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피쉬소스 진짜. 피쉬소스가 짱이에요. 네. 홍석천이 피쉬소스를 썼다라는 거는 오늘 이기겠다는 각오거든요. 아니에요. 네. 푹 퍼서 드세요. 퍼서. 맛있다. 실은 네. 오리고기 하나만 올려주세요. 저는 보리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랑 수박이 어울릴지 몰랐어요. 그쵸. 향이 미쳤네. 어? 아 진짜로 형이 하니까 모든 음식이 약간 동남아가 되네요. 네. 수박 샐러드가 동남아에 다녀온 느낌이야. 그럼요. 맛이 희한하죠? 홍석천 같죠? 희한한 새끼예요. 맛이 무지개 같아요. 우와, 레인보우. 새콤했다가 달콤했다가 감칠맛 났다가 기름졌다가 막 짭조름했다가 팡팡팡 터지는데 짭조름이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후추가 들어갔어요? 후추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밑에 베이스로 깔아놓고 네. 매콤한 맛도 너무 좋고 살짝 땡국고추를 넣고 싶었는데 네. 희한하게 과일에 고추도 잘 어울려요. 오, 진짜 맛있네. 소스하고 잘 어울리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소스만 잘 만들면 나머지 것들은 뭐 언제든지 변환이 가능하다. 무조건 피쉬소스가 있어야. 아니 없어도 돼요. 네, 없으면 뭐 그냥 멸치 액젓 조금. 아 그럼 다시 만들어봐요 피쉬소스 없이. 자, 네. 아, 그래서 메뉴를 드셔보셨는데 승자를. 네, 승자를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등을 돌리지는 않고요. 하얀 씨를 이렇게 등지고 있으시죠. 그리고서 진 사람을 밀어서 나가 어떨까요? 그럼 빨리 집에 가는 건가요? 오늘 클로징이 없는 거죠. 승부의 결과를 이하얀 트레이너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 인스타그램에 잘생긴 동생이 많아요. 싱글이라면서요. 네. 같이 먹어야죠. 외롭지 않습니까? 맛있는 고기 필요하면 연락하고요. 네. 둘 다 너무 맛있었는데 잠깐만요. 아이디 10개 공유할게요. 아이디 10개. 석천님 남성분들이신데 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질 수 없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 누구라도 분양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확 불리하네. 둘 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어? 내가 이긴 거야? 아 진짜? 야 10개 보내줄게 10개 10개 이원일 저 잘난 척 하더니 그것 때문은 아닌데 아 그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너무 상큼했고 네. 과일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 일단 제가 잘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당근 피레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이거 얼마나 귀찮아. 아까 봤죠? 기계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해. 아유, 정말. 아니, 그래도 맛있었는데. 맛있었죠. 그 네. 이따가 먹을게요. 따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빵. 하얀님과 함께한 냉장고를 털고 뭐지? 먹고 털고라고 이 사람아. 자, 냉장고를 먹고 털고 오늘의 승자는 석천이었습니다.